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재 회장입니다. 오늘은 한반도 비핵화 시나리오와 함께 남북 경협 최고의 수혜주 세 종목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남북미 입장이 있죠. 문재인 정부는 평화 경제와 함께 내년 총선이 이제 최대의 모멘텀이 되겠죠. 내년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그 전에 지금 남북 간에 가시적인 어떤 그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김정은이 어떻게 보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김정은은 지금 어떻습니까? 가장 절박하죠. 최악의 식량난, 에너지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지만, 지금 북한 주민의 43% 정도가 지금 영양실조래요.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항상 배고플 때, 밀란이라는 것은 항상 배고플 때 일어나는 거죠. 배고플 때. 자, 북한도 지금 이제 국경 지역에서는 지금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년으로, 만약에 지금 그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으로 연기가 되면 정치적 리스크가 굉장히 커져요. 만약에 내년에 김정은이 틀어버리면, 나 너하고 못하겠다. 트럼프하고 못하겠고, 그동안 해보니까 넌 말도 안 되더라. 쓰레기더라. 나 바이든하고 하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트럼프 입장에 정치적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최소한 올해, 저희는 한 11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올해 금강산이라든가 개성공단 좀 열어주고, 내년에 일반적으로 이제 대선 한 3, 4개월 전이 가장 그 영향이,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뭐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는 게 그런 시나리오가 맞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어제죠. 오늘 날짜가 이제 8월 30일인데요. 28일날 이제 한미연합훈련이 종료가 됐고, 그다음에 어제죠. 29일날 북한의 그 최고인민회의가 개최가 됐습니다. 이후에 9월 초 정도가 되면 실무회담 개최 가능성이 높아질 거예요. 물론 저런 변수는 있어요. 지금 미중 간의 지금 무역 전쟁이 가장 의제 차원으로 보면은 첫 번째겠죠. 외교의 우선순위로 보면은 북한 문제보다 한참 위기가 되겠죠. 그게 어느 정도 좀 마무리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그 전에 정상회담까지는 지금 그렇고 실무회담 정도는 9월 초 정도 되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북미 간 실무회담 개최가 결정이 된다면 1차 랠리가 전개가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1차 랠리의 목표 가격은 이따가 이제 우리가 종목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하노이 급락 시점 그때까지는 뭐 충분히 랠리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자, 저희 예상대로 11월 달에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가 된다라면은 2차 랠리죠. 여러분들 그 대북 테마주, 남북 경협주를 면면히 보면 대부분 사양산업, 그리고 자본국 규모가 다 작아 영세기업이에요. 액면가 5천원짜리가 많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대주주 지분 빼면 유통 물량이 100만 주가 안다는 게 수두룩해요. 물량 기근 현상이죠. 저희는 과거에 2000년, 뭐 1999년, 2000년도에 벤처 랠리죠. 코스닥 광풍 때. 그때하고도 동일시를 합니다. 그때 무슨 뭐 실적이 좋았습니까? 뭐가 좋았습니까? 이슈로 간 거죠. 이슈. 시대적 이슈에 간 거죠. 지금 남북 경협이라든가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 대한민국 증시 역사상 이거를 뛰어넘을 만한 재료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과거에 뭐 우리가 베트남 특수도 있었고 중동 특수도 있었고 2000년대 중반에 뭐 하여튼 그 중국 특수도 있었는데 이거하고 비교 불가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규모가 큰 그런 숙명적 테마라고 보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죠. 자, 현재 북한 경제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4.1%예요. 1997년에 그 고난의 행군 시절에 6.5%가 최저였죠. 그 이후에 이제 최저 수준이고, 북한의 수출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뭐 화학, 뭐 이런 게 되겠는데, 북한 수출품 1, 2, 3위는 석탄, 섬유, 수산물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유엔 제재로 인해서 전년 대비 86.3%가 감소했다는 것이죠. 무역 적자가 200억 달러래요. 기존에 과거 김정은한테 외환보유 한 50억 달러를 물려줬다고 하는데 이제는 뭐 디폴트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다고 봐야겠죠. 장마당 위기이고 원산 그 관광단지 개발이 자재가 없대요. 자재가. 그래서 중단하고 있다는 거고 뭐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확인하지만은 뭐 사상 최대 가뭄이라고 그러고 에너지도 부족하고 북한 주민의 43%가 영양실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북미 중에서 사실 그 김정은이 가장 절박한 거죠. 자, 이거는 이제 한반도 신경제 지도 3대 벨트라고 그러죠. 경제 지도 3대 벨트. 여기 환황해 경제 벨트, 환동해 경제 벨트, 그 다음에 뭡니까? 평화, 환경 경제 벨트가 되겠죠. 우리나라가 지금 그 분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 섬나라 경제, 섬나라 경제. 자, 뭐 통일은 아니더라도 남북 경협이 이루어진다면은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부산에서 혹은 목포에서 열차를 타고 러시아를 거쳐서 몽골을 거쳐서 중국을 거쳐 몽골을 거쳐서 모스크바와 런던, 파리, 뭐 스페인 다갈수 있는 거죠. 반대로 런던에 있는 청년이 파리에 있는 사람이 다또그 대륙 철도를 통해서 우리 한국으로 목포로, 여수로, 부산으로 관광을 또올수 있다는 거죠. 자, 또 하나 우리가 뭐 여러 가지가 논리가 있는데 지금 북한의 그 자원이 지하 자원이 가장 메리트가 크죠. 희토류를 제외하고는 6조 달러라 6.2조 달러라는 그런 보고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희토류가 지금 그러니까 중국의 희토류 상황과 정책이라는 어떤 그 자료에서 혹은 통일문제연구소의 통일문화연구소 자료입니다. 희토류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말을 안 해도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세계 1위 매장량이 중국이라는데 사실 중국보다 북한이 더 많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나 요 자료를 통해서 보면 북한이 4,800만 톤이라는 거죠. 세계 2위라는 겁니다. 마그네사이트가 한 3조 달러 정도 되는데 마그네사이트도 뭐 세계 2위냐 3위냐 그러거든요. 마그네사이트도 사실 4차 산업혁명의 뭐 결정적인 핵심 소재라고 봐야 되겠어. 핵심 이제 광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하튼 간에 남북간의 경협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은 개발할 수가 없어요. 돈도 없고 기술력이 없죠. 남한의 자본과 남한의 기술력이 합쳐진다면 그러면 대단한 거죠. 자, 그러면 수혜주가 뭔가요? 답은 나와 있죠. 포스코 엠텍이죠. 자, 일단은 포스코 엠텍은 세 번째 있고요. 세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는 도하 엔지니어링입니다. 여러분들 명심하고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남북 경협의 핵심주는 SOC 관리, SOC. SOC 사업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지속성이 높아요. 도로를 북한의 도로를 남한 도로의 한70% 정도 수준으로 맞추는데 20년에서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 걸린대. 뭐 철도도 마찬가지고 가장 확실한 사업이죠. 네?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도하엔지니어링. 잘 보세요, 여러분들. 도하엔지니어링은 이제 건설회사인데 다 모든 분야에 남북경영 모든 분야에 SOC 모든 분야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도로, 철도, 뭐 상하수도, 뭐 항만, 공항 다 포함돼 있어요. 설계비 중에 80%, 81%, 2% 정도가 됩니다. 실적 올해 사상 최대예요. 실적 한번 살펴보시기 바래요. 자, 뭐 실적 한번 보도록 하죠. 2011년도 매출과 영업이익인데 2011년도 매출이 3,999억, 영업이익 165억. 작년도에 매출이 4,025억, 영업이익이 173억인데 올해 보세요. 올해 사상 최대입니다. 지금 2분기도 100억이 넘었어요. 영업이익이 예상 매출이 5,400억, 그리고 예상 영업이익이 338억이에요. 작년 173억이 거의 배가 되겠죠. 이러면 주가가 여러분들 이 도하엔지니어링이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요, 남북 경협이 안 된다 하더라도 자체 펀더멘탈만으로 15,000원 가 있어요. 지금 10,000원이죠. 그게 핵심이죠, 여러분들. 리스크가 작죠, 리스크가. 도화지를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종목은 동아지예요, 동아지. 자, 자본금이 57억밖에 안 돼요. 아까 도화지들도 마찬가지죠. 자본금 57억이에요. 액면가 500원. 발행 주식수가 1,150만 주거든요. 그런데 이 대주주 지분 보세요. 대주주 보면은 실제 유통 물량은 500만 주도 안 되는 거예요. 요번에 그 도볼딩스라고 이제 해치펀드입니다. 예, 해치펀드인데 인수했어요. 대주주가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기업 가치를 올리고 난 다음에 팔아먹을 목적이에요, 기본적으로. 아시죠, 여러분들? 근데 얼마에 팔겠어요? 기본적으로 3더블 정도 보는 거예요, 3더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가격대가 대략 한뭐 2만, 한 2천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5만 원, 6만 원까지 봐야 되겠죠. 자, 왜 그럼 도보홀딩스가 인수를 했을까? 보면은,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습니다, 펀더멘탈이. 하여튼 뭐 매출 영업이익만 한번 보도록 하죠. 2017년도는 매출이 3,397억, 영업이 203억, 2018년도 작년에 3,600억에 261억, 한30% 가까이 증가했죠. 올해도 역시 사상 최대치입니다. 매출이 4,400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 310억이에요. 그리고 도하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동아지도 그렇고 철저하게 어떻습니까? 다 SOC 관련이고 동아지질은 터널 뚫는 거에 특화가 되어 있는 거죠. 예? 터널에 특화되어 있고 그다음 지반 강화에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북한은 어때요? 산악지형이죠. 뚫어야 될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반 강화할 것도 사업 들어가기 전에 지방 강화를 먼저 하는 거죠. 연약 지번을 강화하시는 거죠. 강화하는 거죠. 동아지질 여러분들 지금 22,500원 되는데 많이 갑니다. 5만 원 넘어가죠. 아까 도화엔진이 얼마까지 가느냐? 저희는 기본적으로 3만 원 이상은 봅니다. 3만 원 이상은. 자, 마지막으로 포스코 엠텍.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잠깐 까먹고 잠깐 잊었는데요. 좋아요하고 구독을 누르시면 저희들한테 많은 큰 힘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지가 이제 며칠 안 됐거든요. 많이 힘이 되고, 그렇게도 여러분께서 격려로 보답을 해주시면 저희가 보다 나은 컨텐츠를 여러분께 항상 또 만들어서 말씀드리겠지. 일반적인 게 아니라 항상 비범하고 핵심 요소, 그리고 항상 논리로 승부를 드릴 것을 여러분께 약속을 드립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포스코 혜택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핵심 가치가 역시 그 포스코의 자회사인 거죠.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죠. 리스크가 적은 거죠. 그러니까 도화지인이 됐든 동화지를 됐든 그 근거가 있어요. 그 결정적인 근거가 있어요. 펀더멘털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 동화지질도 여러분들 그 앞서 그 증권사 목표가가 나왔는데, 동화지질도 목표가 지금 2만 2천 원대인데 4만 2천 목표가가 나왔어요. 물론 뭐 증권사 목표 가격이 신뢰할 만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객관적인 자료는 되겠죠. 걔네들 기본적인 어떤 시스템 툴이 있기 때문에. 자, 하여튼 그 남북 경협 시 기존에 포스코의 마그네슘이라든가 페로실리콘이나 페로망간 공장을 위탁 경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가, 포스코는 이제 철강 회사죠. 포스코의 철강, 그 철광석이죠. 원료를 철광석 어디서 수입해 오는지 아세요? 칠레하고 호주에서 수입한답니다. 그러면 물류비가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여러분들 함경북도 무산에 철광이 어마어마하죠. 그 만약에 남북경협이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최고의, 결국 포스코가 최고의 수혜인데, 포스코는 워낙 매출이 많으니까 남북경협에서 발생되는 매출이 전체 매출 하자비율이 작겠죠. 그러나 포스코혜택은 결정적입니다. 물론 포스코혜택은 실적이 좀안 좋아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190억인데 올해는 한 148억 정도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쫓아서거나 따라서 하면 안 되고요. 가격대가 맞으면은, 근데 지금 가격대면은 괜찮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아지라든가 도화지는 바로 사야 돼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당장 오늘 혹은 내일 실무회담 개최가 결정이 되면 바로 튀어버리는 거죠. 사셔야 돼요. 이게 포스코혜택은 조금 길게 여유 있게,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둔다면 역시 이게 도화엔지니어링, 그다음에 동아지질, 포스코혜택, 남북경협도 이세 종목 외에는 여러분들 안 쳐다보는 게 좋습니다. 세 종목에 특화를 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얼마든지 커다란 기대이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도화엔지니어링, 동아지질, 포스코혜택 반드시 뭐 매수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의 결정인데, 한번 여러분께서 그냥 저희가 사라고 한다고 그건 사시면 안 되고요. 한번 인터넷이라든가 봐서 잘 한번 다른 종목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 남북 경협주도 많이 올라가요. 많이 올라가는데, 이루어진다면 많이 올라가는데, 여러분께서 묘수를 부리려면 절대 안 됩니다. 개인 투자가의 어떤 그 한계를 통해서 묘수를 부리잖아요. 이상한 주 잡주 같은 거. 그러면 경을 치게 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라고, 세 종목 여러분들 뭐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한테 많은 힘이 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